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휘 콘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콘테스트 여러분 겨울방학에도 해봤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휘 이거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날짜 수업 끝나고 전체 공지하겠습니다. 길 답지 없어? 이게 남지? 뭐지? 재영이가 안 왔어요. 응? 재영이가 재영이 다리 부러졌대요. 어이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자,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 아웃. 할리우드의 유명인이 지난주에 체포되었다는데, 우리 혹시 다 맞은 사람? 하나 틀렸다. 얼른 꺼내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답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일리에서 리뷰할 것은 한국어 공용문서 어떻게 할지 이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판단해야 되는 것들 이제 우리 문장의 주성분 위주로 먼저 판단해 주시면 돼요. 문장 성분에서 문장의 주성분이 뭐뭐뭐뭐가 있나요? 하유인지 문장 성분이 뭐야 그러면? 네. 문장 성분이 뭔가요? 문장 성분. 주어나. 네. 인사나. 네.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나는 것이 문장 성분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식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문장의 주성분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장의 주성분 위주로 먼저 판단해 주시고 이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들 지워가면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할리우드에서 한 유명인이 지난주에 체포되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은은이가에 해당하는 주어 먼저 찾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다 동사를 찾을 것인데 되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태가 무엇이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하 얘는 B 플러스 PP로 받아야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할리우드에서 한 유명인이 이거 꾸며주고 있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표현이다 라는 것만 우리 알아주신다면 나머지는 영작의 그 어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틀려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 그 전에 어떻게 분석을 할까? 요 정도만 우리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2번도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넘어가 볼 수 있어. 자, 그는 올바르지 못한 장소에 그의 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자, 뭔가 문장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죠? 문장이 두 개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만 있는 것 같아? 이거 의견 없으니까 한결이 얘기해 볼래요? 두 개 있는 게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 문장은 그럼 두 개짜리를 어떻게 하나로 합쳤대요? 접속사 무엇을 사용했어? 자, 일단은 주성분 먼저 살리면 돼. 그는, 그는이가 해당하는 그는, 그리고 부과받았다에 관한 동사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을르에게 하는 동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찾아냈어.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모두 부사 처리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 부사구를 어떻게 바꿀까? 이 정도만 우리 고민해 주시면 나머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올바르지 못한 장소에 그럼 여기 부사구도 또 나누면 올바르지 못한 장소에 그의 차를 주차했다는 이유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 순서에 따라서 영작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문장을 나눠주는 연습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얘는 지금 허용되지 않은데 사진을 찍는 것이 사진들을 찍다 라는 말로써 자 이렇게 먼저 찾아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주어 동사 나눠주시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B 플러스 PP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아주시면은 사진들을 찍겠다 동사 다음에 동사 오려면은 준동사 처리를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준동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동사 다음에 준동사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얼로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신은 박물관에서 사진들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는 행위자가 누구예요? 사진을 찍는 행위자가 누구야? 당신. 당신이지. 허용되지 않는 행위자는 누구예요? 나요. 당신이지. 그럼 당신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진 찍지 않는 것이. 요 말이 지금 주어랑 어떤 관계인지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지금 박물관에서 어떻게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문장을 보충해 주고 있다. 그럼 큰 틀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보호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에 의해 더 많은 채소들을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라고 충고받았다. 자 여기도 보세요. 주어 그리고 충고받았다 B 플러스 PP 인데 누가 이 행동을 하겠어? 의사에 의해 더 많은 채소들을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라고 누가 하는 행위야? 나지. 그리고 충고받은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또 똑같이 보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우리 기억해 볼게요. 이렇게 5형식 동사에서 목적어랑 목적격 관계는 해석할 때 무슨 관계라는 설명 들어봤어? 5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격 관계는 해석할 때 어떤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원은 알고 있나요? 네, 밑에 같이 적어보세요. 의미상 주어 동사다. 그러면은 쌤이 지금 3, 4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동작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수동태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어였던 보어 친구가 그대로 남아서 주격 보어 처리가 되더라. 자 우리 그 금요일에 배웠던 수동태랑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5형식 동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수동태 만들었을 때는 주어 목적어였던 주어가 되고 동사가 B 플러스 PP가 되는데 이 보어였던 친구가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지 않은 채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이 원래 목적격 보어였기 때문에 얘가 그럼 주어를 그대로 보충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얘가 행위가 두 번 나오고 있다. 5형식 문장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이다. 알겠지? 여기에서도 지금 주어가 딱히 들어와 있지 않고 나의 행동을 두 번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수동태로 표현된 오형식이겠구나 라고 의심해 볼 필요 있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메모해 보자. 그러면 동작이 두 번일 때 수동태로 표현된 오형식, 그러니까 5에서 2형식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말이에요. 5형식이었던 친구가 2형식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동작에 해당하는 거, 얘도 동작에 해당하는 거, 요것을 말할 것이다. 체은 이해되나요? 자, 무조건 100%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럴 수도 있다라는 의심 가져보시고, 그래서 저 PP 다음에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럼 저 보어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자, 얼로우라든지 데스크라든지 어드바이스, 피치 와 같은 친구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똑바로 행동하고 있으면 조언을 해줘요? 내가 이미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허락할 필요가 있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요청할 필요가 있나? 아니지. 이게 다 모두 미래지향적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목적격 부호가 투부정서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드바이스가 주어졌었고, 그 위에도 얼로우가 주어졌을 때 투부정사를 가져올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지만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뭐뭐 하도록 프로그램하다라는 프로그램이라는 동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친구도 오형식으로 썼을 때 프로그램을 시켰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입력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얘도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법책에서는 이 동사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냥 독해구문에서 봤을 때 투부정사가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 자, 나의 영어에 있어서 지난 6개월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는 주어 뭐로 설정하고 싶어요? 채연이는 주어 뭐로 설정했어? 발전을 주어로 설정했어? 지승이는 이거 맞았나요? 왜요? 아니요. 안 맞았어? 어디가 틀렸어요? Has been made. Has been made. 원래는 뭘로 썼는데? Was made. 아, was made로 썼어요? 오케이. 주어는 뭐로 설정했는데요? 주어 많은 발전으로. 많은 발전으로 했다고? 자, 많은 발전이, 은은이가 6개월간 많은 발전. 자, 6개월간 요거였지? 요게 뭐였냐면 연속 시간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연속 시점을 말하고 있을 때에는 시제 표현을 완료 시제를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착안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가 지금 다 빨간색 돼 있어서 쌤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앞이랑 똑같이 진행하는데,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주어 동사 처리해주시면 되고, 나의 영어에 있어서, 여기도 부사, 지난 6개월간 여기도 부사,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 시점이 등장했으므로 완료 시제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북극곰들은 그들의 서식지에서의 증가하고 있는 기온들 때문에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도 주어를 누구로 설정을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북극곰들은 여기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몰리고 있다, 여기도 수동태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동태 표현이 됐을 때 동사가 사형식이 아닌 이상 문장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사가 사형식이 아닌 이상 수동태는 문장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되고 있어?
목적어가 없이 문장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아까 오형식에서 봤던 친구들처럼 부분적으로 보어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지금 서식지에서 증가한 기운들 때문에 멸종으로 가고 있다. 멸종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상태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동작이 아닌데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지금 상태야. 서술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어떤 상태가 주어지고 있어.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이 한결. 수동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저기 인스팅션이라고 명사가 등장했는데. 연희는 어떻게 가져올래? 아니면 어떻게 가져왔어? 인스팅션을 지금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이거 지금 전치사와 함께 결합해가지고 명사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명사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 자, drive라는 뜻 우리 같이 한번 메모해 볼 거예요. drive. drive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대체로 운전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운전을 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끌다라고 그냥 통일하시면 돼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운전하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비슷하게 draw라는 친구 한번 볼게요. draw라는 친구 우리 그리다라고 알고 있어. 근데 그리다라는 건 또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요렇게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드라이브로 하면 그냥 차를 운전해요 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 차 끌고 가요. 드로우 하면 아 뭔가 끌어져 나오고 있구나, 추상적인 것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돈과 같은 이 안쪽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면 드로우가 되는 거고, 이 물리적인 걸 이끌고 가지고 가고 있으면 드라이브가 됩니다. 알겠지? 자, 7번. 바나나들을 먹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영향들을 줄여주는 한 자연 치유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주어 설정했을 때 바나나를 먹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일종의 준동사였구나 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 주어로 라고 한다면 저 중동사는 뭐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바나나를 먹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영향들을 줄여주는 한 자연 치유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바나나를 먹는 것은 알려져 있다. PP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알려져 있나요? 라는 것도 그냥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이다. 뭐라고 알려져 있나요? 근데 알려져 있는 것에서도 한 자연 치유법이다, 줄여주는 한 자연 치유법이다 라는 것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known에다가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치유법 같이 넣어주시고 그것을 다시 수식어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이다. 답지랑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8번. 유전적 요인들은 인간 수명의 30% 기여한다고 믿어진다. 그래서 얘도 주어 동사 믿어진다 뭐 한다고 라는 것들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 리뷰는 마무리했고요. 이제 본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비교 구문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자, 가정법을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정법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났으면 어떨까라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따로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가정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직설법의 시제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시제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 가정법은 시제에 유의하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세 번 얘기했습니다. 방금 세 번 얘기합니다. 가정법은 시제에 주의하라. 이거 하나면 고3까지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직설법이고, 오늘 배우게 될 가정법은 실제와 다른 것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에제이프 때 얘기하겠지만, 이 가정법일 때는 시제가 어떤가요? 직설법일 때는 시제가 어떤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법 IUC, as if가 들어갔을 때 각각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겠다라는 것은 다 모두 가정법 과거고, 보통은 어떤 선생님들은 가정법 현재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현재라는 말 들어본다. 그런데 그 비슷한 문법을 알고 있다. 이 가정법을 들어가기 전에 중2 내신 기준으로 먼저 배우는 가정법이 있어. 뭘까? 주절이 밀로 나오는. 조건절 우리 배웠죠, 학교에서? 조건절 안 배워봤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이제 꼭 배울 것 같네요. 어쨌든 중2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라고도 부르고 조건절이다라고도 부르는데,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제가 앞섰네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메모해 볼게. 가정법 if 부사절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지? 지석이는 뭐 펜 없어졌어요? 응, 빨리 적어봐. 자, 그래서 각각의 가정법들 그리고 주의할 점들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늘 얘기하는 건데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조건절에도 포함, 가정법 과거에도 포함,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포함, as if에도 포함, IVC 가정법에도 포함.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가정법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게 썼다. 오케이. 그럼 주절의 시제에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주절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절이라고 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주로 말하려는 정보 를 담고 있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할 거야. 주로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주절이라고 할 거야. If you were here, 네가 여기 있다면 I would ask your opin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한테 의견을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가 주절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자,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도 하는데, 이 접속사 if라든지 when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랑 함께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을 종속절 혹은 부사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 때문에 이 주절에 껴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 조건을 달아주는 문장이 어땠든지 간에 주절이 주로 하고 싶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주절을 더 말하고 싶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과 반대된다라는 상황이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 사실은 주절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가정법 과거는 if절이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에 반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if절은 그냥 한 시점 앞섰다, 현재보다 한 시점 앞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가정법 과거에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라고 암기를 했지만 누가 써야 되는 건데, if절이 쓰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 주절 기준으로, 주절 시제에 따라서 한 시제 앞선 것 위주로 보통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문 다시 한번 보세요. 주절 보아했더니 나는 물어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동사가 과거 조동사인데 과거 얘기 아닌가요? 혹시 여기에 의견 얘기해 보시죠. 조동사가 과거인데 지금 주절 과거 시제 아니야? 서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동사 과거형인데 과거 시제 과거 시점 아닌가요? 의미가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건데,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조동사. 조동사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은 동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해 준다, 의미를 더해 준다, 의미 첨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can,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must, 의무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첨가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해요. 추측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과거 조동사라고 해서 늘 과거 표현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친구가 should예요. 예, shall에서 온 과거인데 우리 얘 지금 했었어야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니지.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추측일 때는 과거동사, 과거조동사를 사용했을 때에는 단순히 과거 시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저것도 would를 썼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형의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새로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과거 조동사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일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if절 기준으로 봤을 때 if절의 동사가 과거형이라면 주절의 시제에 앞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겠구나라는 것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야. 쌤 지금 한 7번째 얘기했습니다. 주어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했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이 지금 옆에 써버려 과거 표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표현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조건 절에서는 주어에 상관없이 비동사는 뭐를 쓴다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첫 번째부터 메모해 볼게요. 1번. 일단 비동사,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원로 통일입니다. 원로 통일이야. 원로 통일인데
부어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시선아, 부어체가 무슨 말이에요? 힌트를 주면 구어체 반대는 문어체. 했던 건 내가 말하는 데 쓰는. 그래요. 구어체는 말하는 말. 말로써 사용하는 말. 그래서 우리 말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글 쓸 때는 다르게 글 써야 된다는 거 배웠던 것처럼 얘네들도 말할 때 지 맘대로 말할 수 있어요. 다만 글을 우리는 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법에 맞게 조동사 원로 통일한다 정도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가족 바꿔보는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한번 별표 치시고 얘는 내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꾼 것을 고르세요. 혹은 서술형이 있는 학교라면 다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오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줘야 될 것은 언제나 시제에 주의하시면 된다. 시제에 주의. 그래서 가정법은 시제 얘기하겠다라는 말이야. 시제에 주의해서 잘 봐주시면 돼. If you didn't live far away, we could visit you oft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하, 지금 과거니까 현재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뀌고 있음에 유의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직설법이기 때문에 주절에서 조동사의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 얘기해볼게요. 아까 쌤이 if 절은 어떤 품사에 절이 된다라고 했어? if 절은 어떤 품사에 절이 된다고 했지? 부사라고 했어. if 절은 부사절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은 부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한참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뜸 조동사 과거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것은 가정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메모하면 if절 없이 과거 조동사 사용으로 가정법 표현 가능하다. if 절 없이 과거 조동사 사용으로 가정법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법 책에 보시면은 if 절에 could, woul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조동사 과거형으로 가정법 표현이 가능하다. 왜? if 절은 부사절이었고 없어져도 됐기 때문. 이해됐습니까? 쌤은 이게 사실 그 지식은 사실 고1 때 가서 필요하긴 한 건데 지금 왜 얘기해 주냐면 너네들 영작 내지는 수행평가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if절 설정, 근데 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시제 확인하기도 어렵잖아. 그냥 과거형 쓰시면 돼요. 저렇게. 알겠지? 나 뭐 했을 텐데. 이것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맞지? 없나? 조건을 걸어야 되나? 조건 안 걸고 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가 그냥 if절 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포인트 1번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순 해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if I weren't sick, I could go camping. 어, 시연이 대답해보세요. 뭐 골랐어요? 두 번째 거 골랐어요? 나는 캠핑 갔을 텐데 캠핑을 갈 수 있다요, 없다요? 캠핑을 갈 수 없다.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I had a car, I would give you a ride. 나 너 데려다 줄 수 있다, 데려다 줄 수 없다? 어, 차가 있으면 데려다 줬을 텐데 그러나 데려다 줄 수 없어요. If I were hungry, I would eat the pizza. 지민이 얘기해 보세요. 배고팠으면 먹었을 텐데. 그럼 배고프다, 안 배고프다? 안 배고파서 피자 안 먹어요 라는 말입니다. 알겠지? 자, 조금만 더 보고 휴식 시간 좀 드릴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조금만 얘기하고 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정법, 어,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법 얘는 그냥 if,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이 과거 완료다. if절이 과거 완료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해요. 가정법 과거는 if절이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이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조건절을 가정법 현재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말. 알겠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이 과거 완료다. 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거의 세뇌야, 세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if절에 과거 완료가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암기요. 하지만 두 번째로 이제 원리를 좀 얘기를 해준다면 요거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요거 메모 안 하셔도 돼.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 자, 우리 보통 조동사라고 하는 거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뭐 가지고 오라고 해요? 동사원형 가져보라고 해.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떤 어, 과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가 우리 보통 이거 한 묶음으로 동사 처리하잖아요. 그치? 한 묶음으로 동사 처리를 하는데 어, 시제, 뭐 수 이런 거는 누가 받아? 조동사가 받아. 얘가 시제랑 조동사가 술을 먹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 실제 영어에서는 얘가 분동사 취급을 한다라는 거. 이거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원래는 분동사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중동사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같은 친구예요. 알겠지?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같은 취급을 원래 했었어야 됐는데 요거를 외국인인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라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이 온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동사하세요 라는 건데 쌤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어 대체로 중동사 과거 표현을 할 때 중동사의 과거 표현을 할 때 have pp를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have pp를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예문을 쓰면 이거 글씨 보이니? 준동사의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튜던즈는 말해주고 있다 뭐라고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투부정사로 과거 표현하고 있어. 스튜던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스튜던즈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다시 예문 다시 쓰기 잘못 썼어. 자, 이렇게 쓸게요.
시도된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과거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어법이에요. 이 어법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투부 정사가 have PP를 통해서 과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오케이? 투부 정사가 have PP를 통해서 과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연이 이해되나? 그럼 하나만 더 보여줄게. 미안해, 미안해라고 얘기하면서 having said like that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인데 지금 말한 게 아니라 과거에 말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야. 동명사를 과거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have PP를 썼대요. 오케이? 그럼 다시 올라가서 얘를 준동사 취급을 할 거래. 그래서 과거 표현하고 싶으니까 얘를 have PP로 바꿨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have PP로 바꿨다라는 말이야. 이 조동사 다음에 과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have PP 가져와서 과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인 거야. 알겠지? 조동사 과거 완료에서 조동사 다음에 이거 have PP는 과거 표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준동사의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조동사 다음에 have PP는 과거 표현을 위해 등장한 친구다. 왜 연속 시점을 말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저 설명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have PP인데 왜 since랑 뭐 for랑 같이 쓸 수 없나요? 저건 단순히 과거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음? 그래서 가끔씩 현재 완료랑 헷갈리게 나타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낚이지 않아줬으면 하는 마음. 오케이? 자, 조금 휴식했다가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